안녕하십니까. 북부지역의 원리사역자 강관순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루어질까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소고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올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기록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안다, 모른다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재림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구원 섭리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또한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성모 마리아, 세례 요한, 동방 박사 등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알려주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잠든 자는 모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깨어있는 자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즉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신다, 지상에서 탄생한다고 양면으로 예언되어 있으니 진정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 때도 계시록 12장 5절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의 예언대로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구름은 무엇을 비교했을까요? 재림은 어디로 임하실까요? 장소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유대 땅으로는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면 포도원의 비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나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천복궁교회로 초대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4분 7초입니다. 4분 7초입니다.